같아요. 그런데 자리에 앉은 손님을 돌려보내는 이 가게.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? 사장님 왜요? 안 먹어. 시에서 우리 정해진 요리 있거든요. 7시에 모든 게 다 스타트가 돼야 돼요. 그러면 7시 전에는 손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? 예, 예. 엄마, 여기 꼭 콘서트장 같네요. 지금까지 이런 포장마차는 없었다. 이것은 포장마차인가 아이돌 팬미팅 현장입니다. 18개 포차마다 줄줄이 사탕 마냥 늘어선 대기 행렬. 아무데나 줄 선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어요. 굳이 이 포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? 18개 다 있잖아요. 많은데. 최대한 빨리 먹고 싶어서. 줄이 작은 데로 선 네, 줄이 작은 데로 선 거. 제가 회를 좋아해가지고 네. 둘러보니까 회 파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고기 찾아보고 조금 나오는 대로 네. 줄 긴 데가 맛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쓰고 있어요, 무작정. 드디어 때가 왔다. 타는 목마름과 무념무상 해탈의 경지로 영접하는 시간 오후 7시. 들어오실게요. 18개 포차 모든 테이블 순식간에 만석. 자리 사수는 종이 한 장 차이. 세 분이세요, 세 분 여기. 자, 테이블 만석입니다. 아, 나 끊겼어. 위에서 또 끊겼어? 제가 여쭤봤을까요? 딱 끊겼는데. 좀 기다리실 거예요? 아니요.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기본 한 시간 이상 있어야 되니까. 줄 서신 거예요? 끊긴 거예요? 끊긴 거예요. 줄 섰다가? 관계가 어떻게 돼요, 관계? 여기요. 네. 우리... 침묵. 침묵해. 배드민턴 동아리에, 네. 동호회. 정말 회장님들. 여기 기다리실 거예요, 그러면? 좀 기다려보고. 지금은 이제 뭐, 막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목이라도 한 시간은 기다려야죠. 기다리는 사람은 하염없이 애가 타고, 앉아있는 사람은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를 타고. 여수 밤바다 그리고 낭만 포차는 힐링입니다. 네 분이서 여행 오신 거예요? 네. 어디서 오셨는데요? 대전. 어머니들만 네 분이서 오신 거예요? 우리가 가끔 해바다 가. 여름에는 묵고 갔다 왔고 이번에는 또 여수로 오고 가을날을 즐기고 대천이로 갈기고. 젊은 사람 세대에서도 우리가 즐기려고 괜찮죠? 아, 즐기려고? 네. 취업 준비생인데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서 힐링 할 겸 잠시 가정도 내려놓고 애들도 내려놓고 네.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자체가 오기 전에는 몇 번 갔는데 네. 거기보다 이쪽이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네. 음식도 좋죠. 손님들 발길 붙잡는 매력 포인트 한 가지 더 바로 여수의 산해진미 원 없이 맛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.